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, 특히 구독하기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좀 구독하기 누르시는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악기를 시작하고 텅깅 연습을 안 해놓는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. 사실 우리가 텅깅이라는 언어 이 뜻은 잘 알고요. 어떤 기술인지도 잘 알아요. 근데 우리가 이 텅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귀찮고요. 힘들고요. 그리고 되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보통은 텅깅을 무시를 하거나 텅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호흡으로 후후후후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정확하게 이 악보에 텅깅을 해야 되는 위치에다가 텅깅을 넣는 습관 이런 것들이 초반에 돼 있지가 않는다면 내가 지금은 괜찮아요. 근데 내가 나중에 1년 뭐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손해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. 그때 가서 다시 텅깅 연습해야지. 아, 그때 가서 다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왜 더 텅깅을 잘하지? 뭐 왜 그러지? 그러면서 되게 좀 속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텅깅 연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텅깅 연습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롱톤 연습, 스케일 연습 이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텅깅 연습이에요. 그래서 텅깅 연습을 좀 꾸준하게 내가 지금 잘 돼도 꾸준하게 해가지고 텅깅 연습을 좀 잘 해놓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악보에 텅깅을 넣어야 되는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텅깅을 넣는 습관을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나중에 훨씬 더 연주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텅깅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하셔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연주곡 멋있게 연주하실 때 훨씬 더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, 3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텅깅이라는 기술이 아주 즐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미리 그렇게 연습을 좀 해놓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봤고요. 자, 이 강의를 이제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